여러분들, 방송이 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지난번 불고기 버거 만들 때 얘기했었던 짜장면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 전에 가로짜장 만들었을 때랑은 전혀 틀린 이 박스를 찾으셔서 만드시면 되고요. 가로 말고 이 춘장으로 만드시면은 정말 양파하고 간장 요거 요렇게 아니면 그냥 양파하고 요거 춘장만 넣고 만들어도 가루짜장보다는 맛있습니다. 이 춘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채를 다 썰어 놨고요. 자, 일단은 식용유 2스푼 정도 넣고요. 예. 자, 원래는 파로다가 이제 조금 이제 기름을 내주는데 파가 지금 현재 없는 관계로 양파로다가 대신 예. 저는 이제 뭐 굴소스나 뭐 이런 것도 쓰긴 쓸 건데 확실한 걸 말씀드리면은 진짜 가루짜장보다는 춘장 양파만 넣고 해도 가루짜장보단 맛있다. 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자,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설탕물을 하나 만들 거예요. 이게 만들 때물한컵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설탕물을 넣으면은 더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예. 자, 물을 일단 한컵 정도 넣고요. 예, 한컵 정도만 넣습니다. 더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예. 자, 그리고 설탕을 2스푼 정도 넣습니다. 예. 자, 1스푼. 예. 너무 많이 넣으면 또짤 수가 있기 때문에, 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예. 2스푼만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끓여주면 됩니다. 예, 이 물을 이따가, 넣을 거예요. 춘장으로 만들 때는 가루짜장 만들 때보다는 물을 생각보다는 조금 들어갑니다. 춘장이 이미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당연히 조금 저어줘야 되고요. 전 이미 저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자, 그리고 이제 옆에 여기 이제 고기가 들어가면 좋긴 한데 오늘은 고기 없이. 아, 사실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스프짜장을 뭐 고기를 넣고 뭐 좋은 재료를 넣어도 맛이 안 나는데 춘장만 들어가면은 그 가로짜장보다는 정말 정성 들여서 만든 가로짜장보단 맛있습니다. 예, 근데 일단 저는 재료가 있으니까 재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예, 야채를 넣었고요. 예, 원래 양파를 이렇게까지 많이 넣진 않는데 넣고 하면 더 좋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일단 양파를 많이 넣고 굴소스는 춘장을 좀 비비다가 넣지 않고 일단 2스푼을 넣을 건데 1스푼은 지금 일단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간장을 3스푼 넣고 굴소스도 한 3스푼 넣었는데 좀 짜가지고 오늘은 처음에 굴소스 1스푼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잘 섞어 볼게요. 좀 적긴 한데 어차피 많이 넣으면 좀 짭니다. 좀 달달하게 오늘은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많이 볶을 필요는 없고요. 사실 어차피 춘장을 넣고 또 볶아야 되기 때문에 춘장을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브랜드 춘장 정말 맛있습니다. 예. 가성비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루짜장하고 가격이 비슷해. 자, 여기 넣고요. 예, 불은 약불로 해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 자, 여기 이렇게 조금 춘장을 예, 이렇게 볶아줍니다. 예. 이렇게 좀 볶은 상태고 재료를 좀 설명을 잘안 해드린 것 같은데 야채 같은 경우는 양파 그리고 이제 당근 그리고 고구마 원래 감자를 넣어야 되는데 어차피 춘장을 넣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일단 한번 넣어봤고요. 재료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양파만 양파하고 춘장만 넣어도 먹을만 합니다. 예. 설탕 뭐 이런 것도 넣어주면 좋은데 가루짜장보다는 확실한 건더 맛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재료가 좀 있으니까 재료를 넣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옆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걸 이제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 자, 물한컵 정도고요. 예. 많이 넣을 필요가 없이 물한 컵만 딱 넣으면 되기 때문에 예. 자, 저 냄비는 재활용해서 제가 면좀 삶겠습니다. 또 이제 만들었는데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정분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좀 달달하게 드시고 싶다 하신 분들은 또 설탕을
한 두 스푼 정도 더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은 그렇게 달달한 걸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이미 이제 설탕물을 넣었기 때문에 설탕은 더 넣지 않고 이제 그 뭐지 굴소스를 한 개 더 넣겠습니다. 한 스푼. 자, 한 스푼 넣고요. 예. 자, 이렇게 조금 잘 비벼줘야 됩니다. 예. 자, 좀 간짜장처럼 야채가 좀 살아있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대충 하고 바로 먹어도 웬만한 정말 짜장면집의 맛이 나는데, 아, 난 그래도 조금 뭐 야채가 부드러워도 관계없다 하신 분들은 야채가, 양파가 특히 양파 뭐 당근이 조금 부드러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드시면 됩니다. 예. 자, 아까 재활용한다라고 했던 냄비에 예, 넣고요. 삶아서 이제 그 면과 합쳐서 짜장면을 완성을 시킬 겁니다. 예. 자, 봐보시면은 정분을 안 넣는데도 어우 뭐 걸쭉하고 좋아요. 그리고 그 정분 말고 그 뭐더라 가루 짜장 같은 경우는 정분을 넣어야지만 조금 이렇게 퍽퍽해지는데, 이거는 이제 춘장을 넣기 때문에 정분을 넣지 않아도 좀 퍽퍽합니다. 예.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가루 짜장 같은 경우는 정말 소스를 많이 넣어야 돼요. 근데 춘장으로 만들면은 소스를 조금만 들어가도 맛있고요. 면도 이제 전문 짜장 면발이 아니라 그냥 라면 면발을 써도 맛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장으로 꼭 만드셔야 되고, 춘장이 비싸면 모르겠지만은 가루 짜장하고 가격이 비쌉니다. 노브랜드 가루 짜장하고 홈스타일 고거하고 춘장하고 가격이 비슷해요. 큰 차이 없어요.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노브랜드 춘장으로 짜장면 해 드시면 됩니다. 예. 야채를 볶으면서 굳이 만들 거다 하면 가루 짜장 쓸 필요가 없이 춘장을 넣으시면 됩니다. 예. 자, 물이 끓고 있는데요. 살이 굵은 면으로 하시면 더 맛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집에 치즈라면 면발이 있는데, 예, 삼양에서 나온, 예, 요거를 넣겠습니다. 사리 삼아. 지금 사리가 현재 없으니까. 예. 자, 현재 넣습니다. 아이, 그래도 라면 면발은 좀 아니지 않아? 사리는 아니지 않아 하는데, 어차피 가루 짜장, 예, 맛있는 면발 하는 것보단 춘장 짜장, 춘장으로 만든 짜장은 어떤 면을 넣어도 맛있습니다. 재료가 어떤 게 들어가도 가루 짜장보다 맛있기 때문에. 자, 저는 이제 정말 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시켜 먹는 게 낫지 않아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켜 먹지 않고 만들어 먹는 게 낫다 이런 거를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거짓말이 없이 실제로 제가 저번에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고서 맛있다는 결론이 나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고요. 과거 이제 홈스타일로 짜장을 할 때는 사실 그냥 짜파게티 맛이었어요. 예, 고기도 넣고 굴소스도 넣고 많이 해봤지만은 그냥 짜파게티 맛이라서 방송에 소개를 못해드렸는데, 지금 이 춘장으로 만드는 거, 노브랜드 춘장 정말 저렴한데 맛도 좋거든요. 예, 이걸로 만드는 거는 정말 짜장면 맛이 나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만든 거는 정말 설탕 하나도 안 넣고 만들어가지고, 예, 손짜장 파시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조금 짭조름한 그 손짜장 판매하시는 분들 짜장 있잖아요. 그 맛하고 거의 똑같은, 예, 그런 느낌이었고, 예, 어느 정도 퍽퍽해지고 익은 것 같다. 저는 이제 뭐 그렇게까지 부드럽게 야채를 만들어서 먹는 편은 아닌데, 또 식구들하고 같이 먹기 때문에, 예. 자, 일단 어느 정도 부드러워진 것 같아서, 너무 부드러우면 또 이제 또 힘이 없기 때문에, 예, 또 탄만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짜장은 일단은 꺼놓고요. 완성된 겁니다. 그림만 보더라도, 야, 이거 춘장으로 역시 만들어야 되는구나, 요런 느낌 나죠? 예. 자, 면이 지금 이제 안 됐어요. 이것만, 좀 불어도 맛있어요. 오히려 좀 뿐 게 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조금 이제 딱딱하게 먹는 분들 있잖아요. 대충 삶아가지고. 그것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게 낫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불은 게 낫습니다. 예. 부드럽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예. 자, 어느 정도 부드러워져서, 예, 일단 물을 빼고 그릇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뺐습니다. 잘 털어주시고요. 예, 좀 잘 털어. 지금 한 손으로 하고 있고 이미 두 손으로 카메라 켜기 전에 좀 털었습니다. 예. 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예, 싹 그릇에다가 담아주시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바로 춘장을 올려 드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완성된 짜장을
그릇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좋죠? 자, 고기도 없고, 야채도 뭐, 야채 뭐, 그래, 나름 들어갔다라고 얘기해도 되겠네요. 굴소스도 들어갔고, 뭐, 많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 요 정도 해가지고, 요 정도만 이렇게, 면이 어차피 하나고요. 요건 넣어놓고, 자, 다시 생각해보니까 조금은 더 넣어야 될것 같아. 또 그림이 또 좋아 보여야 되니까, 자, 먹기 앞서서 조금 비벼줘야겠죠? 자, 면발이 라면 면발인데, 에이, 맛있겠어, 이랬는데, 춘장으로 만들면은 다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미칠 지경이야. 그 정도의 춘장의 파워가 있습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노브랜드 춘장으로 만든 건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맛있게 한번 만들어 드셔보시라고. 아우, 너무 맛있어. 역시 춘장이야.